자,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 타임. 안녕하세요. 오브리 트렌드 뉴스입니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상 소감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 오자마자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곧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상 받았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앨범 활동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팬분들께서 줄 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뉴이스트 멤버들 중에서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수상자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수상자는요, 바로 아론과 JR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아론 씨는 감기처럼 독한 사랑을 하고 싶은 스타 1위, 그리고 첫눈을 함께 보고 싶은 스타 등 다양한 테마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JR 씨는 보양식을 챙겨주고 싶은 스타, 네, 키스를 부르는 입술을 가진 스타 등에 오르면서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자, 트로피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저렇게 아론 씨, 네, 저, 네, 저 받아주시고요. 네, JR 씨, 네, 그쪽에도, 네, 자. 민현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수상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네, 자. 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럭들의 사랑, 가득 담겨있는 상이라서 너무 뜻깊고,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와 좋은 무대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열씨도 네, 일단은 러브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뉴이스트 JR로서 또 상을 받게 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이스트의 우리 팬분들 저만 오셨거든요. 저 중에 JR이 저기 또 있어요.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저기 고마워요. 네. 저 깜짝 놀랐어. 달려와서 인터뷰할 뻔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이스트의 무대도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곧 나올 앨범 네,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황민영 군이. 네. 네, 저희가 4월 29일 날 앨범이 나와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이틀곡은 뱃뱃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뉴스에게 소리 한번 주시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퇴장을 해주시고 마이크 줘주시고, 네, 다시 한번 팬분들과 아이컨택을 해주시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네.